2시에 암 조직 결과 나옵니다. 저 17년서부터 유방암이고요. 보여드릴까요? 자,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유방암 수술했어요. 근데 신한생명에서는 100% 다 줬거든요. 가자. 근데 삼성생명에서요. 10원도 안 줘요. 10원도. 가시죠. 이게 말이 됩니까? 네? 이게 말이 돼요? 주주님들 이거 잘 보시고 판단하십시오. 여러분들 주주를 가지고 자식들한테 쓰지 마세요. 다른 분 안 찍어요. 다 이거 볼 겁니다. 주주들 이거 보시라고.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쓰지 마세요. 자식들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. 이 배당금이 얼마나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. 이 삼성생명의 이 갑질에 암환자들은 치를 떱니다. 삼성생명은 암환자들에게 암입원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 이런 진짜 개새끼들이 아주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주총회를 이딴 식으로 뭐 아주 딱 그냥 아주 자기네들끼리 슈딱슈딱 해가지고 끝내는 이 주주들, 주주총회들, 주주님들 잘 들으세요. 저희 피 같은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배당금이 주어진 겁니다. 그 배당금을 이게 말이 돼요? 주주님들 이거 잘 보시고 판단하십시오. 여러분들 주주를 가지고 자식들한테 쓰지 마세요. 다른 분 안 찍어요. 다 이거 볼 겁니다. 주주들 이거 보시라고.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쓰지 마세요. 자식들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. 이 배당금이 얼마나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. 이 삼성생명의 이 갑질에 암환자들은 치를 떱니다. 삼성생명은 암환자들에게 암입원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 이런 진짜 개새끼들이 아주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주총회를 이딴 식으로 뭐 아주 그냥 아주 자기네들끼리 슈딱슈딱 해가지고 끝내는 이 주주들, 주주총회들, 주주님들 잘 들으세요. 저희 피 같은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배당금이 주어진 겁니다. 그 배당금을 여러분들 자식들 위해서 쓰지 마세요.